뭐예요? 초록딱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네. 55555 사인해주세요. 사인? 사인 펜이 없네. 펜이 진짜 펜이 없다. 너무 종이랑 안 친했나 본데. 이거 오늘 촬영할 옷이고. 아 이거 야 문영철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? 자꾸만 도해먹이 자꾸 이거 먹어주세요 저거 먹어주세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계속 울려. 똑같은 것만 몇 개월째. 문영철 특집 한번 합니다. 네? 아무튼 영철아 기다려. 나보다 형이면 미안해요. 네. 기다리세요. 아 이거 뭐야. 아 이거 자꾸만 그 저희 반려견들 동물 등록했냐고 저한테 막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예. 자 보시면은 예. 뽀송이 등록증, 쿠키 등록증이에요. 만두 이렇게 세 마리만 제가 하고 고리랑 우동이는 어머니께서 그 아무튼 뭐 그 네 여기서 아, 잠깐 펜은 없냐 근데 우리 펜이 없 아, 포토샵으로 하면 돼. 네. 포토샵으로. 사인을 갑자기 달래. 아 이거 컴퓨터라니까 어렵네. 원래 좀 제가 마술사였어서 비둘기 그림을 좀 그려주거든요. 좀 예술적인 감각을 담아서. 까꿍. 원래 이런 느낌이거든요. 투 점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이거 JPG로 저장. 아니 잠깐 이렇게 스포일러. 씨. 어? 저 요청하면 되겠네. 자 캡처해서 가지세요. 초록딱지 화이팅. 초록딱지만 붙어라 화이팅. 노란딱지는 붙으면 안 되죠. 이미지도 보내주면 영상에 같이. 아 그래요? 여기다가 카톡으로 보냈고 안 읽은 카톡 메시지가 124개래. 어, 안 읽을래. 너무 많아. 감사합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.